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꿈꾼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5년 특성화고 학생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즐거운 도전 두드림 프로젝트.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팀을 이뤄 꿈을 향한 도전을 펼쳤는데요. 치열했던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당당히 탐방 티켓을 따냈던 12팀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탐방 모습을 보며 함께 꿈을 키워나갔던 당시의 친구들까지 학교에서 배운 실무 교육을 토대로 각 분야의 직업 세계를 직접 보고 경험해 볼 수 있었던 탐방 프로그램 두드림 프로젝트. 두드림 파이팅! 특성화고 청소년들의 꿈을 위하여 두드림 프로젝트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드림 프로젝트 시즌2가 시작되는 날 아침, 우중충한 하늘에 비까지 쏟아지는 날이지만 학생들에게 날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드림 시즌2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두드림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되게 기대되고 흥분되고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예상이 전혀 안 돼가지고 되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되게 설레요. 정말 떨리고요. 아 진짜 더 완전 잘하고 싶어요. 파이팅!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제 임팩트가 있어요. 기체 갖고 왔냐? 네, 갖고 왔어요. 거기 나올 것 같은데. 네. 조리 모두 모여 발을 한 발 앞으로. Let's go. 서류 심사에서부터 면접 심사까지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6팀을 소개합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 두드림 캠프. 뽑힌 학생들끼리도 처음 만난 자리인지라 잔뜩 긴장된 얼굴들인데요. 어머나, 사람들의 시선 확 잡아끄는 이 웃음, 무슨 옷이죠? 오늘 있을 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아이들입니다. 옷 어디서 준비했어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네. 저희 간호 실습복이에요. 병원 실습 갈 때 입는 옷이에요. 나 김미경 옆에 싫은데. 아이고 조멍 또 영임전 또.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니면. 우리 이 팀의 선생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간 저희 약간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맞아.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 약간 야생마 느낌? 보호자 역할 이해 안 해요. 선생님께서 잘 저희 맞아요. 잘 해주셨죠. 건 인정할게. 맞아. 밥도 사주셨고. 맞아요. 밥도 사주시고 볼링도 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2.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할 자 몽따 노래라 팀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르라 몽따 또르라 꿈을 향해 몽따 또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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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대한민국의 뷰티 트렌드는 이제 우리가 선도한다. 뷰티 고등학교의 몽따 또르라 팀.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고요. 이 두드림 시즌2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국내 체험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계획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화장품의 사본 잘 모르시고 이거 좋다면 이것들 많이 쓰시죠? 그것들의 사본들을 모두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가 인체에 어떤 유해한 영향과 무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떨릴 법도 한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에 이리도 자연스러운 것인지. 제가 일단 말을 읽어야 되고 대본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면서 하는 게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우와 잘해 보인다 이럴 것 같아서. 자료조사는 어떻게 한 거야? 그거요? 다 인터넷으로요. 찾았어요. 내가 원했던 체험이 그냥 자료 찾으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막 없고 그래서 그게 아쉬웠어요. 이상 저희 팀 몽따또르라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프랑스가 유명한 것 같은데 왜 일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프랑스는 브랜드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미용을 되게 즐기고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그런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돼요.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선업의 미래 욕마설 아자아자 파이팅! 장제사부터 말교련사까지 마산업은 우리가 책임진다 역마설 팀. 저희가 지원 힘이 센 하늘이 말을 조련하는 재은이 발표를 잘하는 강준이까지 새 학생이 가고 싶은 탐방지는 바로 과천 경마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 장제사 협회에서는 한국 최고의 장제사인 신상경 장제사를 포함해서 신상경 장제사님을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 장제사여서 그 장제사님 만나면 첫마디 안녕하세요. 뭐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말 안 할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적이네. 직업도 그 다양한 만큼 직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그냥 직업 하나에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그래도 꿈을 찾는 거니까 말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여러 개 직업을 좀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인사 드리고 네, 자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시간은 예! 피어네! 김혜빈 파이팅! 제주고 일본어과의 위력을 보여주마 관광 가이드를 꿈꾸는 예쁜 꽃들 유메티! 미나상 곤니치와 아타시타치와 제주고 코너 유메팀 데스. 저희가 탐방해 볼 국내 기업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을 선사하고 싶다는 유메팀. 관광이라는 분야가 많이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싶다. 관광 가이드 지금까지 이쪽에 관심 가져서 하려고 하는 학생도 접었고 숨어있는 제주도의 진주를 캐내면 그 일본인들은 진짜 질적인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 모여 발을 한 발 앞으로 렛츠고! 디저트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다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로 다른 꿈으로 인해 잘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 각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 꿈이 한식 요리사인데 이제 친구들이 아예 달라요. 저희가 요리라고 해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얘는 이제 가공 쪽, 얘는 이제 디저트, 저는 이제 메인 제가 제빵으로 가볼까? 이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셋 다 아 그러면은 3학년 때 제가 제빵을 배우니까 1학년 때 먼저 배우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한식, 중식, 양식에 디저트까지 제주고 조리과의 세 친구들은 탐방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정한 탐방 주제는 건강한 디저트 찾아가기. 오늘은 잘했죠. 애들이 완벽한 게 좀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망하셔요. 얘네가 졸업할 때 저도 교직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마음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널리 더 높이 레스하이얼 화이팅! 제주가 물류 거점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라 하이어팀! 무역의 중심국가인 대한민국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 글로벌 유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자연스럽게 제주의 물류 유통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 궁금증을 이번 탐방을 통해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물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제품 제작되는 것부터 배송받는 저희가 배송 받잖아요. 보통적으로 그런 거 하는 물류 전체 흐름을 저희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물류 낙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뭐 국내 물류 시스템이나 국외 물류 시스템 그런 걸 잘 저희가 배우면서 뭐 좀 더 제주도의 물류가 더 발전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요아이 파이팅! 제주도 도민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누구보다 요망진 아이들 요아이 팀. 우리 동네 건강 우리가 책임져요. 내 꿈을 두드림 UI 팀입니다. 미래 제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창피함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크게 또박또박 발표하려고 연습했어요. 발표만 잘하면 뭐하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수의 노인 누가 책임질 것인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두드림 시즌2의 통합 1등을 한 UI팀. 지난 시즌1 때와 마찬가지로 1등을 한 팀은 해외 탐방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UI팀이 선택한 탐방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좀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 있고,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 이제 그 방문간호와 일본과의 방문간호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비교하면서, 아, 이렇게 한번 이제 나아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치매 환자를 위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배워서 좀 나중에 보건소에서 일하게 됐을 때 그걸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더 치매 환자를 예방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을 지닌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나의 꿈을 설명하는 시간. 저희 나라 공부하는 때까지 그 방향성과 그리고 저희 다양한 함께 공감하고 응원하다 보니 어느새 여섯 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카메라가 많아서 떨리기도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2등한 팀이니까 이번 1등 팀을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발표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원했던 직업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세히 세분화하게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탐방팀의 순위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인해 이미 정해졌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탐방 순위는 과연 어떨까요? 발표가 끝난 후 참가자들 간의 투표가 펼쳐졌습니다. 야, 누구 쓸 거예요? 비밀 투표야. 아, 비밀 투표. 이거 좀 중요해요. 제일 강하게 머릿속에 남았던 발표. 네, 그리고 선택을. 다 잘했어요. 맞아요. 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적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앞으로의 탐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떨리기는 마찬가지. 친구들에게 우리 꿈이 과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을 것인가.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죠. 자, 몽땅 돌으라. 유아리. 자, 몽땅 돌으라. 몽땅 돌으라. 유아리. 본래 1위였던 UI팀은 모두 2표, 신흥강자 몬딱 도로라 팀 3표. 과연 학생들이 뽑은 1위팀은 누구? 자, 몬딱 도로라. 자, 1등은 UI팀 축하합니다. 몬딱 도로라 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통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표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 1등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선생님으로서는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하실 네, 김석봉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구워주다. 길거리 음식 토스트로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이룬 김석봉 대표. 길거리지만 토스트의 진짜 풍광 대화잖아요.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옷을 바꿔 입어요. 의상을 딱 바꾸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손이 올라오고. 오, 아저씨장. 그러면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프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저만의 꿈이 있었죠. 이걸 아침마다 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이걸 해야만 한다는 그 어떤 그 마음?
제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상 앞에 붙여서 그걸 읽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 같아요. 뛰어난 학벌도 특별한 배경도 없었던 김석봉 대표는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점상이었지만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경영해 나간 끝에 전국에 체인점을 두는 대표님이 될 수 있었죠. 외식 사업가다 보니까 저의 꿈도 맞아가지고 그런 궁금증 여러분 질문하면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손님들 오시면 막 칭찬도 해주고 하시면서 기분 좋게 해주시는데 저 진짜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런 거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스펙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룬 김석봉 대표의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꿈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속에서 이제 꿈들이 찾아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생생하게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크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꿈 쭉 꾸셔서 주인공으로 변신하십시오. 화이팅! 발표도 했겠다. 명사의 강의도 들었겠다. 이제 남은 건 팀워크를 다지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뿐.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한 팀을 이룬 동료일 뿐. 아유, 선생님들 팍팍 좀 물어보세요. 팍팍 좀. 3, 2, 1. 아니, 선생님. 아니, 발사를 안 했잖아요. 발사. 2, 1, 발사. 실패. 아깝다. 1, 발사. 100m는 뭐로 했고? 50m? 50m. 네, 50m 몇 초? 7초. 우와! 50m 몇 초 뛰세요? 6초요. 6초! 각 팀에서 제일 빠른 선수들이 펼칠 대결은 만보기 숫자 대결. 하는 학생이 출발합니다! 자, 빠르고 정확하게 머리를 흔들어 만보기의 숫자를 올려라. 선수들이 열심히 게임에 참여할수록 관객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저기 괜찮은 거죠? 초면에 벽 잡아도 되는 건가요? 마음 두 개. 두 개? 아 진짜 두 개. 네가 봐봐. 두 개. 잠시만요. 자, 마음 네 개. 1등 축하합니다. 진짜 두 개? 두 개 맞죠? 네, 두 개 맞죠? 네. 장난해 지금. 지금 장난 아니야? 자, 이어서 유아인 하이언. 왜 두 개 나온 것 같아요? 거짓말 얘기. 친구들의 응원이 부족해서요. 진짜 이게 진짜 고장 나네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조금 웃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어요. 조금 얼굴이 좀 긴장이 풀린 느낌이고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조금은 계산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장기자랑 시간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공부면 공부, 춤이면 춤.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 학생들. 마음껏 자신들의 끼를 펼쳐냅니다. 박수! 아, 좋다! 오케이! 하이! 컴온! 쭉! 쭉!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 2. 이제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친구들하고요. 평소에 이런 시간을 못 갔는데 이번을 통해 가지고 피트 연습도 남아서 하고 너무 좋았어요. 더욱더 친해져서 그대로 쭉 갈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데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모여서 꿈도 공유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에 진짜 합격하게 된 게 정말 재밌었고 이제 다음에 탐방이 더 많이 기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두드림 출발!
3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 2. 첫 번째로 꿈을 두드린 팀은 바로 서귀산업고등학교의 역마설 팀. 발표 때부터 이야기했던 꿈의 장소인 장제소를 찾아갔는데, 아, 분위기에서부터 압도된다, 압도돼. 말다리 하나도 안 깎았는데 뭐 땀을 흘리고 그래. 편자 하나 빼놓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10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창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